자, 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함께 만날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친구고요. 이 친구는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서 다른 사람 자전거를 슬쩍 예, 슬쩍 열심히 다른 사람 자전거를 탔고요. 솔직하게 그 자전거를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저는 그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먼저 그림부터 좀 볼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이에요. 집이나 나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야구하고 있고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축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집과 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에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나무 그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나무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자, 이 나무는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선명한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색칠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라인, 나무야라고 하는 선명한 나무의 라인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을, 자아강도가 조금 낮구나. 자아강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 이 친구 자아강도가 떨어지는 친구야.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자아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간 한번 볼게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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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간이 표현이 되어 있는 나무네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원만해요. 원만하다는 거는 크게 다투지도 않고, 크게 문제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갈등도 없고, 이렇게 크게 어떤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이 원만함 안에 소심함 보이시나요? 수간이 작잖아요, 기둥에 비해서. 이 소심함은 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세다고 하는 친구들이 살짝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꾹꾹 눌러 참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겉으로 표면화된 갈등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꾹꾹 눌러 참았던 그 억울함, 그 분함,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눈물로 쏟아냈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나무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아강도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형이고요.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빨간 옷을 입은 형은 웃는 얼굴이지만 눈을 감고 있고요. 파란 옷을 입은 나는 웃는 얼굴이면서 눈동자도 그렸어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없지만 형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친구의 그림의 자아강도 떨어지는 부분이 과연 이 친구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제가 핵심적인 거, 이 친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거기서 하나 뽑았어요. 어떤 그림? 나무 그림이요. 이 친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에서 나무를 제가 뽑아왔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자아강도가 좀 낮은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자아강도가 뭘까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저도 그냥 쉽게 자아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존감, 자기감, 뭐 자신감,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인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아강도가 좀 낮은 사람과 자아강도가 높은 사람은 그럼 뭐가 달라요? 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아강도가 낮은 사람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할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죠? 보통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우리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적 동기는요,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는 거, 나의 책임이니까 하는 거,
그러면 안 되니까 절제하는 거. 이런 게 외적 동기예요. 이제 내적 동기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게 내적 동기예요. 성공하고 싶고, 예, 이런 게 내적 동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 강도가 낮은 사람은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 좀더 많이 나타나고요.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은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내일이 시험이지만, 자고 싶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한 시간만 더 놀고 싶고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늘 경험을 하는데, 자아강도가 낮아서,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보다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일련의 이유로, 남의 자전거를 쉽게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자강도가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빨간 옷을 입은 형과 파란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의 조금 차이점 얘기했었죠. 네, 그걸 눈치를 제가 좀 챘어요. 형은 눈을 감고 있었고 자기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다 잘해요. 아, 이건 불행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행할 게 없겠지만 동생 입장에선 형이 다 잘하는 형은 더군다나 그런 형이 둘씩이나 있는 거는 너무 불행해요. 왜요? 태어났더니 나보다 능력 있는 인간이 둘이나 있네. 난뭘 해도 그들보다 자꾸 모질라네. 자꾸 그들은 유능하고 나는 무능하고, 그들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그들은 넘쳐나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하고. 이거를 지금껏 경험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자아강도가 낮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안에서 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인 왜곡이에요. 예. 형이 나보다 나이를 먹었어도 더 많이 먹었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능해졌다고요. 예. 그래, 나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유능해지면 되는데, 예.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죠. 형하고 비교하면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줄줄줄줄줄. 예. 아, 너무 귀여웠어요. 예. 자, 오늘은 막내로 태어나서 뭔가 모자라고 무능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장했던 친구가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그 영향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긍정적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유혹에 넘어 충동적인 어떤 행동,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충동적인 어떤 행동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었던, 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표현된 그림과 우리가 만날까요? 여러분들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서, 나무 그림에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게 지금 행동을 설명해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